그냥 넉넉히 다섯 개 하세요. 오늘은 원래 네 배입니다. 이 정도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이게 줄이 길면은 잡아 당길 때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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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 이게 너무 짧아요. 왜 이렇게 짧죠? 자, 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이에요. 네. 하나, 둘, 셋, 넷 정도, 이 정도 이제 가능해요. 근데 한 배 처음이니까 좀 더 길게 잡아도 돼요.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길게 잡아주세요. 처음이니까. 여기 잘라도 돼요. 여기 잘라도 돼요. 됐어요. 아까 바늘, 보통 홈질이나 엄마들 하는 바늘은 하나가 좋아하죠? 네. 하나를 매듭 쪄서 하는 바늘인데, 세트시는 바늘 두 개를 갖다가 양쪽에서 이렇게 엮어가면서 왔다 갔다 교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 미싱이나 홈질 같은 경우는 오리 풀리면 드르륵 다 풀리거든요. 근데 얘는 한 땀 풀리면 더 이상 안 풀려요. 엮고 엮어서. 자, 실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목소리. 이거? 아, 이건가? 아, 전나 이거. 러핑. 얘는 원래 왁스나 초를 입혀서 하는데 얘는 이제 수업용으로 쓰는 거예요. 얘는 처음이니까 좀 길이하자. 가위 맞추시겠어요? 일반 바느질 엄마들 홈질하는 거랑 틀린 이유는 한 구멍에 바늘이 두 개가 교차하기 때문에. 이 매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으로 실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같이 하세요. 바늘귀에 넣으세요. 자, 한쪽만 더. 바늘귀에 실 넣으세요. 다 넣으셨네요. 역시 잘못이네요. 바늘의 두 배 반 정도 길이를 끝에서 두 배 반 정도 빼세요. 두 배 반 정도. 너무 길면 나중에 얘가 실 뺄 때 좀 어려워요. 얘가 하나, 이 바늘의 두 배 반입니다. 두 배 반 했어요. 저는 두 배 반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됐나요?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바늘 끝으로 갈 거예요. 바늘 끝에서 바늘의 한 배 정도 되는 실과 실 사이에 바늘을 관통할 겁니다. 이렇게 관통하세요. 자, 어제 아이들도 했어요. 자, 바늘에 한 배 정도 가서 실이 하나 한 줄이 아니에요. 두 줄이 이렇게 엮여 있어서 엮인 그 사이에 바늘 끝이 관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편하게 잡으세요. 바늘 끊어.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넣어요. 하나만. 어, 잘하셨어요. 자, 아니.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도움. 자. 도와주세요. 아, 네. 우선 한번 해보세요. 넣을 데가 없는데? 그니까, 어디다 넣어? 아. 자. 그럼 뭐라고? 실을 관통하라고. 이게 실 깨맸죠. 자. 이게 아까 두 배 반이라고 했죠? 네. 두 배 반에서 한 배 정도 간다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에요? 여기에 네. 손을 이렇게 잡고요. 바늘 끝으로 찔러 넣으세요. 찔러 넣어.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을 찔러. 아, 이렇게? 아, 네네. 찔러 넣은 다음에 또 바늘의 반배 정도 가서 다시 가서 또 찔러 넣으세요. 관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렁이 모양이 생겨요. S자 모양이 생겨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찔러도 돼요. 바늘 찔러. 자, 찔렀습니다. 이런 다음에, 자, 보세요. 한번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이렇게 S자 모양이 됐어요. 네. 자, 한 번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훑어주세요, 밑으로. 이렇게. 그럼 매끈해져요. 그런 다음에 밑에 맨 길 줄을 잡아 당기세요. 됐어요. 자, 만져보세요.
매끈합니다. 이게 양쪽이 두 개로 해서 네. 꼬맬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엉키지 않겠죠? 네.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여, 그리고 이쪽 자, 이쪽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놓고, 아. 어, 어, 자석 있어요. 어. 아우,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이렇게. 네. 자, 제가 갈게요. 여기 두 번 묶였는데요? 이게 맞아요? 근데 매끈합니다. 매끈해서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하세요. 실이 너무 짧고 아까 네 배 잡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길이를 길면 얘가 좀 짧아지겠죠? 이게 좀 풀려서 다시 좀 길게 잡아서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게 풀려요? 응,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잘하셨어요. 아, 맞아요. 이렇게. 이거 맞아요.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잡아당겼죠? 네. 아, 맞아요.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네. 아니요. 제가 지금 바늘을 두 개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각각 두 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 줄에 양 끝에 바늘길을 두 개를 꿰서 두 개를 한다는 얘기라서요. 자, 이거 풀으시고 여기다 하세요. 똑같이. 자. 어,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렇게 하면 짧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라는 얘기. 한 번 더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실이 아픕니다. 다른 실도 똑같이 하는 거. 안 돼. 오케이. 양쪽도 다. 봐봐.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긴 쪽을 잡아주세요. 손 대. 손 만져보세요. 매끈해요. 걸리는 게 없으면 돼요. 자. 그리고 실이 이렇게 됐는데 상관없어요? 바늘 떠봤지. 그 풀린 거죠? 아, 얘 못 쓰는 거라서 얘 못 써요? 얘 못 쓰고 다시 센실로 제가 센실 자 네 두 배 어 이 실이 왜 두껍지? 한 배 아 얘는 미안해요 이 실이 안 이 반대 아니야 반대 다른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야? 틀리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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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죠? 어. 빼는 거를 자 시간이 한 배 얼마 없을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누구 두 배 반 정도 해가지고 다섯 배 이거를 좀 더 길게 남으세요. 좀 더 네 됐어요. 그리고 반대를 또 찔러 다시 실이 아까 어느 실이었어요? 은색색 이거를 못하겠어 이쪽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긴 쪽을 잡아당겨봐 두 개 그러면 실킹이 하면 쳐줘도 돼